특별자치도입니다. 특별자치도대는 강원도 이번 주제인데요. 강원도가 제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특별자치도가 된다고 하네요. 예, 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있고요. 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네. 도로 보자면 강원도가 두 번째. 번째로 이제 특별자치도가 되게 되는데, 관련된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 이른바 강원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부터면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권한을 이행을 받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적으로 더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29일 날 사실은 특별법이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세부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좀 추가 보완이 되고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자치도의 의미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행정구역상으로는 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은 예를 들면은 특별자치도지사직 속에 자치경찰, 도로기획단,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이 강원도의 경우에는 이른바 접경지역, 북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아, 여기 상수도 보호해야 한다. 자연 보호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 보니 지역에서는 우리에게 책임만 주고 권한은 없다 보니 지역이 오히려 낙후될 수가 있다. 오히려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었고, 이것이 자치분권의 개념과 맞물려서 특별자치도에 대한 논의가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지금 강원도의 언론의 대부분의 사설을 보면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제가 남아 있지만 이제 첫 발을 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 글쎄요, 이제 도민들은 일단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근거로 보면 4,000건 이상의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자치도가 이행받을 수 있으니까 내부의 어떤 결정 권한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예산 규모가 한 3조에서 4조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역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628년 만에 강원도 이름이 변경된다라고 하는데, 예산 자치권 보장되는 부분과 맞물려서 정말 지역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굵직한 변화가 있으면 꼭 이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 특별자치도 이제 설치를 두고 강원도지사 후보들이 아, 이거 서로 내가 한 거다, 나의 업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제 휴대전화로 문자가 많이 왔거든요. 반가운 소식이니까요. 그래도 네거티브 하는 것보다 낫긴 합니다만, 일단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로 나선 민주당 이강재 후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서로 내가 이 내가 공약을 있다. 통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하고 있죠. 일단 이강재 후보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출마할 때부터 조건으로 이것을 약속을 받아냈다. 그리고 민주당이 약속을 지키려고 이 법안을 밀어붙여서 통과됐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반면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는 윤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당의 공로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후보가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영 공약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다라고 해요. 규제 푸는 방안, 대기업 유치 방안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되시던 간에 선거에서 내놨던 공약은 공약이 되지 않도록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좀 이름이 바뀐 지역들 좀 살펴볼게요.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이 수원이나 용인, 특례시라고 우리가 좀 부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특례시에 관한 내용은 워낙 내용이 좀 쟁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20년 12월 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100만.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지금 특례시의 경우에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2022년 1월 13일부터 특례시란 이름을 지금 달고 있는데요. 특례시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중간 정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게 4개 지자체가 특례시로 되면서 8개 정도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권, 건축물 허가,
5급 이하 공직자에 대한 직급 정원 조정 등의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 불균형 문제는 사실 뭐 굉장히 오래된 이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두가 기회를 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요. 예, 윤 대통령이요. 첫 정식 국무회의. 정식 국무회의란 무슨 뜻이냐면은 그전에도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그때 내각이 거의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전 정부의 장관들도 참여를 해서 임시국무회의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그래서 첫 정식 국무회의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었습니다. 그만큼 네. 아, 지역균형발전 중요하고 행정수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이 26일 이 국무회의에서 지방시대는 인구절벽의 해법이다. 중장기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고 말씀해 주셨듯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자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역균형발전, 뭐 지역분권에 대한 이 평론가님의 의견 좀 듣고 마무리를 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이게 균형발전하고 자치하고 이 개념이 좀 사실 혼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분배하냐에 있어서 오히려 이 제도를 했을 때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지역이 소멸되고 있다. 지방의 마을이 사라지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지금 당장 닥치는 현실적인 문제고요. 그렇죠. 그와 맞물려서 지역 대학이 지금 문을 닫고지면서 학생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상권도 무너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균형발전, 지방자치는 우리가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라고 강조를 했으니까요. 네. 정부 출범 초기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큰 그림을 갖고 잘 풀어나갔으면 합니다.